안녕하세요. 팔레온고 오문정리의 판변TV의 박판규 변호사입니다. 2022년 6월 1일자 팔레온고 형사 군인 상호 간 동성애 사건입니다. 선고일은 2021년 4월 21일이고요. 사건 번호는 2019-3047 전원합의체 판결입니다. 사건은 이제 추행 사건이고 피고인이 상고했는데 무죄 취지로 파기환송된 사건입니다. 내용은 이렇습니다. 이제 피고인들은 근무 시간이 끝나고 후에 군 독신자 숙소에서 동성 간 성행위를 했습니다. 요걸로 이제 기소가 됐죠. 이제 문제는 이렇습니다. 군 형법상에 보면 항문 성교나 그 밖에 추행을 한 군인을 처벌하게 돼 있습니다. 항문 성교? 이런 게 있겠죠, 뭐. 근데 그런 그 추행을 한 경우를 처벌하는데 이 근무 시간인지 아닌지 장소 어딘지도 전혀 없습니다. 그냥 군인들이 항문 성교하거나 그 밖에 추행을 하면 처벌하게 돼 있는 겁니다. 그러면 문제는 이렇게 상호 동의하에 한 동성 성행위도 처벌할 수 있느냐? 항문 성교라고 돼 있으니까 이성 간에도 항문 성교 할수 있잖아요. 그럼 이것도 처벌할 거냐? 좀 애매하죠. 대원은 뭐라고 하냐면 동성 간 성행위는 사적 공간에서 자발적 의사로 합치했다 이루어진 거다. 따라서 이 경우에는 군 사회의 건전한 생활과 군기를 직접적이고 구체적으로 침해한 걸로 보기 어렵다. 그래서 이걸로 처벌할 수 없다는 겁니다. 그러니까 지금 다시 말하면 법문에는 그냥 항문성교 그 밖에 추행은 처벌한다고 돼 있는데 이런 해석을 통해서 동성간 성행위가 뭐 그렇게 이루어질 경우에 자발적 의사합치나 사적 공간이나 이런 게될 경우에는 건전한 생활 군생활 군사회의 생활과 군기를 침해한 게 아니기 때문에 요거까지는 범죄로 보지 않는다라고 대부분이 보는 거죠. 여기에서 반대 의견은 뭐냐면 조재현 이동훈 대법관은 현행법상 처벌 대상이다. 유연 결정 대상 합헌 조항이다. 이렇게 보는 겁니다. 제가 보기엔 이 건은 좀 부득이한 면이 있는 것 같아요. 그냥 위헌 결정해야 되는데 이거에 대해서 헌재가 몇 번이나 합헌 결정을 한게 있어요. 그래서 지금 요게 지금 문제가 된 거고. 그래서 지금 뭐 어찌됐건 제가 보기엔 이상해요. 뭐 항문 성교는 그러면 이 동성 간이 아니네. 이성 간의 항문 성교 처벌하는 거냐? 그건 아닐 것 같은데. 어쨌든. 뭐이 사건은 이제 근무 시간 중에 동성 성행위 때는 적용됩니다. 아까 말처럼 건전한 군 생활이나 군기의 영역, 직접적 침해가 된다는 거는 근무 시간 중에 만약에 이런 행위를 하면 처벌될 수 있죠. 뭐 친고죄가 아니고 위력 사용도 불필요합니다. 그러니까 통상적인 성범죄는 반드시 폭행이나 협박이 수반하게 됩니다. 근데 이 사건, 이 군형법에는 위력사항이 없어요. 그러니까 이건 결국에는 이게 지금 위력사항이 없는 비동의 추행죄를 인정하는 결과인 거죠. 그러니까 위력을 사용하지 않은 추행도 다 처벌하는 거고, 뭐 하여튼 이겁니다. 결국은 헌법재판소의 위헌 결정 없이 사실상 적용을 배제하는 위헌과 똑같은 효과를 내는 겁니다. 결국은 근무 시간, 그러니까 군인의 근무 시간 후에 동성 간 성행위는 현재 이 전원합의체 판결에 의해서 처벌하지 않는 것이 이제 된 거죠. 그리고 다만 여전히 남아있는 거는 이 위헌 자체를 한건 아니기 때문에 그 해석을 벗어난 뭐 근무 시간 중에 동성애, 요거에 대해서는 여전히 법이 적용되는데, 이 경우에 과연 그러면 위력을 사용하지 않는 남성 간의 추행도, 과연 처벌할 수 있는가? 요거에 대해서 약간 의문이 좀 있습니다. 어쨌든 요거는 좀 연구가 필요한 부분인데, 어쨌든 동성 간, 근무 시간 이후에 하는 동성 간의 행위에 대해서는 더 이상 처벌하지 않는다. 요거는 좀 상식적으로 상에서 기억해 주신 게 좋을 것 같습니다. 이상 마치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